이번에는 갈등 현안입니다. 뭐 제주에는 이공항을 포함해서 여러 현안을 안고 있습니다. 36개에 이른다라는 뭐 제주도의 조사 결과도 있었는데 뭐 일부는 성과도 있고 또 일부는 아쉬운 점도 없지 않습니다. 지난 1년간 오영훈 도정의 갈등 관리 총론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김한국이 먼저 한 말씀해 주시죠. 저는 한마디로 실망스럽다.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다. 수수방관하고 있다. 무책임하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다 아실 겁니다. 지난 8년 동안 제2공항 관련해서 우리 지사님께서 했던 여러 가지 워딩을 되살펴보면 과거 국회의원 시절에 했던 그 말씀과 지금 지사가 된 이후의 말씀이 변화가 없습니다. 국회의원 시절에는 그 당시에 원희룡 지사를 굉장히 압박하는 발언으로 지사의 의견을 그 당시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이제 용역 과정에서도 이제 제주도의 의견을 전달하라고 해서 전달했습니다. 그럼 과연 지금 현재 위치에서 지사가 그렇게 수수방관하고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는 그 시점 자체가 저는 갈등을 유발시키는 원인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사의 책임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제주도의 사회협약위원회라든지 갈등조정협의회라고 조직이 있습니다. 이 조직들도 지금 제2공항과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저는 묻고 싶은 게 이런 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지금 활동들이 없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지사의 무책임,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조정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안 할 수 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예. 예, 뭐 제2공항 조금 이따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총론적으로 일단 먼저 얘기를 드리면 갈등이 나쁜 것 제거해야만 돼야 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갈등이 긍정적인 역할을 발행해서 어떤 창의적이고 집단 지성이 나타날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이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36 꽤 네.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숫자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문제는 갈등을 어떻게 관리하고 도에서 개입을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 지금 오영훈 도지사의 지금 갈등과 관련된 방법은 본인이 직접 찾아가서 소통하는 형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구자월정리에 동부하수 처리장을 직접 예. 만나서 처리하는 여러 가지 이 형태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소통하고 대화하는데 일정한 부분의 사례도 있고 이 원인을 제거해서 해결하는 어느 정도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과연 이게 바람직한 건가? 지사님 혼자만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까도 말 나왔습니다. 사회협약위원회라든지 갈등조정협의회에서 역할도 필요하고 저는 또 다르게 행정시의 역할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역할이 있어야 되겠다. 행정시 현장에서 갈등이 보여지는데 전부 다 도에서 도지사가 이거 해결해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과부하 걸릴 확률이 높아서 아까 같이 조정협의회 뭐 협약위원회 또는 행정시 역할을 적절하게 주장하여 뭐 이런 식의 어떤 시스템이 좀 체계화 시킬 필요가 분명히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지사께서 아까 뭐 동부 하수 처리장이라든지 북부 환경 관리센터라든지 찾아가는 거 좋습니다. 좋은데 그 원인 제공이 저는 아까 강철남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에서가 잘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행정시에서. 월정례 같은 경우에는 행정에서 법적인 소송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생존권이 걸려서 계속 이렇게 반발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솔직히 저는 지사가 찾아가서 갈등을 해결했다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광역 그 북부 광역 관리센터 같은 경우도 그분들의 고용 승계가 문제가 돼서 이게 문제가 됐던 거지 행정에서 풀 수 있었다고 하면 진작에 풀었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거를 갈등 관리의 성과라고 말하기에는 저는 진짜 미약하다고 보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보다 더 많은 36개의 갈등들이 있는데 이 갈등들을 과연 지사의
어떤 정책과 철학을 갖고 해결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 이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갈등 관리에 있어서 물론 지사의 책임도 중요하지만 1차적으로 당 행정시에서 갈등 조절을 해야 되고요. 그 이후에 안 되는 부분들을 지사가 해결해야 되는데 뭐 갈등이 생긴다고 해서 지사가 갔다고 해서 다 소통되고 해결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정시 별 그렇죠. 권한이 없다 보니까 아니 물론 예. 권한은 없지만 행정시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간과해서 했을 때 법적인 권한은 이제 도지사에 있다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도민들 입장에서는 좀 더 크게 보는 갈등 관리가 필요하다. 예.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저는 아까 강철남 의원께서 얘기해 주셨지만 뭐 소통보다도 어떤 시스템적인 갈등 해결 좀 프로세스가 좀 어떤 갖춰져서 예. 예를 들면 뭐 동부와 수서리당은 이런 식으로 갈등을 해결했다라는 걸 좀 오픈도 했고 그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좀 도움 될 텐데 단순히 지사가 찾아가 소통한다 이것만으로는 그게 밀실 행정이죠. 예, 좀 오픈해야 되는데 물론 예. 일면 이해는 되지만 행정이라고 하면 지역 주민들하고 갈등 소통의 과정은 오픈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다른 지역에서도 그 부분을 봐서 아 우리가 이런 것들도 뭐 원하면은 찾을 수 있다 아니면 이런 부분은 힘들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건바이건으로 그렇게 갈등 소통을 하다 보면 오히려 더 의혹만 증폭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매뉴얼화 해가지고 일정 부분 소통도 하고 그런 결과에 대해서도 어떤 과정이 있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저는 말씀해 주셔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